감독님이 약간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. 원래 원칙이네요. 나는 움직이 뭐 그렇게 움직여요. 연습 때도. 아 원래가. 시합 때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. 예. 표전도 선수한테 안 뺏기려고 했어요. 그래야 선수가 편하지 않냐 싶었어요. 그런데 왜 그걸 바꾸셨어요? 이 받는 사람이 근데 내가 입원했잖아요. 허리 때문에. 입원하셨었죠. 디스크 예. 수술할 때. 그러셨죠. 우리 시합을 쭉 보니까 어두워요. 좀 뭔가 소극적이에요. 아 이래는 안 되겠다. 그리고 내가 같이 놀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. 치든 말든 결과 생각 적극적으로 댐비라. 내가 그 말 했으니까 같이 놀자. 놀으라고. 아니요. 나 칸전들을 놀 수 있으니까 예. 애들도 깜짝깜짝 놀랬겠죠. 뭐야 이거 미쳤냐 싶었어요. 감독이. 머리 수술하고 온 줄 알겠죠. 그러니까 내가 편해요. 스스로 편하세요. 간좀 내니까. 예예. 예. 지금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.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천도 가면 지쳤을 텐데 싶어도 열심히 해요. 막 예를 들어서 피자가 어제 던졌다. 정우람이. 예예. 예. 무리인데 하지만 아니야 나갑니다. 그리고 권혁이나 다 거의 다 그래요. 피자들이. 항상 나오는 그 논란 중에 하나가 혹사 논란 아닙니까? 감독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수들이 의지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의욕이 있더라도 좀 아 이게 좀 무리다 싶으면 말리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냐? 팬들은 그런 생각도 하던데. 약한 팀은 근원점에서 타협해버려요. 그래서 약해요. 강한 팀은 그 겁이 넘어가야지 그건 아무렇지 않는 상태 같아요. 이런 건 아무렇지 않구나 하는 의식이 자꾸 그 감도가 점점 높아가야 돼. 그게 강한 팀이에요. 혹사는요.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혹사당하고 있어요. 어느 부장 안에 김현전 씨도 혹사당하고 있어요. 선수의 이제 의지와 저 선수가 저만큼은 의지를 살려도 되겠다 하는 지점, 그거 넘으면 안 되겠다는 지점은 감독님이 봐가면서 컨트롤을 해주신다는 거죠? 나는 항상 갖고 있는 지론이 자기 체력이라고 한 건 한계라고 한 거는 예. 한계에서 오버바크로 오버를 함으로써 자기 한계로 높이고 가는 거예요. 예. 우리 무리하고 있어. 안 돼. 이리 되구나.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라인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차라리 떨어져 나가버려요. 그 라인에서 넘치 세상 경쟁에 못 이겨요. 예. 저는 뭐 요새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 기사 쓰는 거 좋다. 쓰기 전에 너들이 기사 혹사당한다. 그 이야기부터 쓰라고.